영화 속 위조 지폐 제조 장면을 보고 가짜 5만원권 150여 장을 만들어 사용한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강윤진 기자입니다. 그 안에 5만원권 300만 장. 영화 기술자들의 한 장면. 업계 최고 기술자들이 5만원권 위조 지폐를 감쪽같이 만들어냅니다. 영화 속의 한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의 한 모텔. 칼라 복사기로 뽑은 5만원권 위조 지폐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. 위조 지폐를 만든 건 고등학생들.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화 기술자들을 따라했습니다. 김모군 등 고등학생 3명이 이렇게 만든 5만원짜리 위조 지폐는 150여 장. 서울 일대 재래시장과 편의점 등을 돌며 45장 225만원어치를 썼습니다. 가출 상태였던 이들은 담배 같은 상품 한두 가지를 산 뒤 거스름돈을 받아 모텔비와 생활비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편의점에서 손님이 건넨 지폐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이들은 위조가 안 되는 띠 모양의 홀로그램에는 은색 매니큐어를 덧칠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고 남은 5만 원권 100여 장을 압수하고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강효진입니다.